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파워앤돌핀 건강전도사 김정옥 강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웃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웃음을 웃지 않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웃음 홍보 대사입니다. 그래서 웃음 사진 시리즈로 제 사진을 올렸습니다. 안 이뻐도 이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웃고 사르니까 이쁘죠. 안 웃으면 되게 못생겼는데. 유비쿼터스 웃음. 웃으면요, 상대방도 미소를 자동으로 젖이게 되지죠. 박장대소 웃음 운동하면 도대체 어떻게 좋은가? 박장대소를 하면은요, 소장이 자극이 되고 대장이 자극이 되고 그 다음에 뇌관, 뇌를 자극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행복 호르몬이 막 형성이 되죠. 그러면서 행복 호르몬이, 세로토닉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장에서까지 행복한 호르몬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생기와 에너지가 넘치게 되죠. 엔도르핀이 분비가 되고 NK 세포 수와 활성도가 엄청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몸이 건강해져요. 나쁜 세포를 다 소멸을 시키게 돼요. NK 세포가 많이 이렇게 활성화를 하게 되면. 그래서 웃음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웃음의 미학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복식 호흡도 웃음을 할 수 있고, 이래 단전을 치면서도 웃을 수 있고, 생활 속에서도 웃는 비법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강의할 때 많이 그렇게 가르쳐 드리면서 하고 있는데요. 정말 마음먹기에 달렸어요. 마음이 그래서 기쁘면 면역력이 강화되잖아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되고, 면역력이 강화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되고 치유의 작용이 촉진이 돼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신비스럽죠? 이것이 우리가 웃음을 선택해야 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웃음이 정말 필요하고요. 웃음은 삶의 목표, 꿈, 긍정, 도전, 기쁨, 희망, 용기, 사랑 등의 긍정적인 언어로 연결되어서 실제 그렇게 행동을 하게끔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웃음은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웃음은 신이 내린, 뭐라 그래요? 선물이라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화가 막 열이 빠쳤을 때도 억지로 웃음을 운동을 해보면 아, 기분이 빨리 완화가 되고 좋아집니다. 너무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운동하면서도 웃음요법을 같이 쓰시면서 하시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 감사도 절로 나오고 정말 행복한 나를 만들어지는 최고의 지름길이에요. 행복 스위치를 이렇게 제가 한 1분 이상 얘기를 했는데도 여러분 마음의 문을 안 열었다. 한 뭐 이렇게 몇 분을 내가 얘기를 했는데도 참 그거 있잖아요. 병원 가봐야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지금 빨리 행복 스위치를 착 켜주세요. 중요한 걸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래야 여러분 몸이 건강해집니다. 박사들의 한결같이 하신 말씀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강의할 때는 이렇게 막 좀 이렇게 주변이 산만하니까 자세하게 전달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의할 때 얘기했는데 제가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박사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씀. 첫째, 웃음 운동은 뇌를 자극해서 뇌가 춤을 추게 한다. 둘째, 이 건망증 있잖아요. 건망증을 극복해 하고 기억력이 증진된다. 셋째, 웃음은 의욕과 생기를 북돋아준다. 넷째, 웃음은
비만 치료제다. 다섯째, 웃음 운동은 밥맛이 좋아진다. 여섯째, 웃음 운동은 요통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 허리 디스크에도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무릎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웃음 운동은 어디든지 효과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웃음 운동은 고혈압에도 치료가 된다. 여덟 번째, 웃음 운동은 금연 치료제다. 담배 끊기도 너무너무 좋다고 합니다. 저는 담배를 안 피워봤지만 웃음 운동을 이렇게 자주 하잖아요.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담배가 피고 싶지가 않대요. 그래서 정말 담배를 끊고 싶다 그러면 그 비싼 약 주고 끊으려고 하지 말고 웃음 치료 운동을 아주 하루에 몇 차례씩 해보세요. 그러면 담배 자연적으로 끊어집니다. 아홉 번째, 웃고 살면 내가 20년 젊어진다. 다 맞습니다. 열 번째, 스트레스가 쌓이면 감사하면서 웃어라. 스트레스 쌓여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를 막 되뇌이면서 막 웃음법을 하는 거예요. 열한 번째, 자신감을 잃었다면 일단 박장대소 하라. 자신감이 저절로 생긴다. 그렇죠. 열두 번째, 몸이 찌뿌둥하면 웃어라. 맞습니다. 열세 번째, 마음이 울적할 때는 그냥 미친 척하고 웃어라. 금방 해소되죠. 열네 번째, 고민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 일단 웃어라. 열다섯 번째, 분노가 일면 웃어라.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를 때도 이 웃음을 알면 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분노가 싹 사라집니다. 열여섯 번째, 할 일 없는 날도 웃음 운동을 하라. 웃음 운동은 뭐예요? 온몸을 움직이면서 오장육부에 힘을 주고 웃는 거예요. 그게 웃음 운동이에요. 임마 하하하 웃는 게 운동이 아닙니다. 그냥 아하하 입 웃는 연습은 일할 때 손은 온몸을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일할 때 웃는 연습을 자주 하시고 웃음 운동을 할 때는 온몸을 사용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온몸을 사용해서 하는 것을 하루에 서너 차례 이상 하면은 여러분은 건강은 만사형통입니다. 열일곱 번째, 근심 걱정 내려놓고 무조건 무작정 웃어라. 열여덟 번째, 바보처럼 웃어라. 바보처럼 웃어야 됩니다. 열아홉 번째, 온몸으로 박장대소를 정해놓고 웃어라. 암사포도 다 몰살시킨다. 맞습니다. 스물 번째, 스트레스, 독소가 모두 사라진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물 가지를 제가 읽어드렸는데 정말 50가지도 더 할 수 있는데 한 스물 가지만 여러분 알아도 정말 웃음의 필요성을 절절히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뇌를 기쁘게 해주고 장을 기쁘게 해주고 장이 건강해지게, 여러분들 박장대소하면 장도 굉장히 건강해져요. 그래서 장에서 세로토닌 호르몬을 막 분비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해지고 몸의 독소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면역체계가 증강이 되고 혈액순환이 개선이 되고 소화기능이 완화되고 통증이 완화되고 정력이 증강이 되고 뇌졸중도 예방을 해주고 심혈관계 질환도 예방해주고 관절염도 좋아지고 암세포도 다 소멸을 시켜주고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웃음을 연습을 해야 돼요. 이 세상에 웃음이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갈까요? 잘 살아도 웃음, 못 살아도 웃음, 웃음이 최고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돈이 최고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웃음이 최고야. 한번 웃어봐요. 시작.